이상을 받는 거. 조선일보가 준 상을 받으면 이게 특징한 얘기 많이 됩니까? 아니, 오래전에 67년부터 된 건 맞는데. 지난번에 불기 사건 때 왜 그 비판받았어요? 거의 실시간으로 TV조선하고 조선일보를 통해서 그 관련 수사량이 확정되는 수사량이 나왔죠? 시청자로 빨대라고 하는 것 같은데.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, 이 사건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. 장재현 사건 아시죠? 예. 조선일보 측에서는 우리 경찰에서 그러지 않으면 왜 그런 이야기가 자꾸 그런 되느냐.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한테 굉장히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. 어느 정도냐, 거칠게? 이명박 정부가 우리하고 한번 붙겠다는 거냐. 뭐 이런 이야기가. 언론사가 일 열심히 하고 공사한 경찰이나 소방관 등에 대해서 시사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이 언론사 선거였던 순결한다는 건 말이 돼요, 안 돼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공정심사를 나누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를 담으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돼야 됩니다. 그러면 경찰청에서 승인을 한 거고,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에 보면 청년봉사상이라고 조선일보에서 그 이상을 받으면 1계급 승진이라고 딱 나와요. 홈페이지에 이런 게 어딨냐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장재현 사건 검찰도 이미 재조사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경찰들도 재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당시 이미 조현호 경찰청장, 당시 경기경찰청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압력이 있었다고 했는데 당시 현지에 있던 사람들 다 다시 재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언론 보도 이후에? 이러니까 와가지고 정권을 운운하면서 이제 뭐 협박을 하니까 두 세 차례 정도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하면서 개인으로 온 게 아니다. 조선일보 쪽이 필요하신 날이 분명 있을 수 있을 텐데 아이고 이렇게